허리케인 샌디가 미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지 나흘이 지난 오늘 현재 미국 내 사망자 수는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클럽 오피스는 오는 6일 본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샌디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재난관리청에 복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 동부 해안에 다음 주 또다시 폭풍이 예보됐습니다. 그러나 샌디보다는 약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연비 과장 표기로 수백억 원가량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형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지 나흘이 지난 오늘 현재 미국 내 사망자 수가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예상을 뛰어넘은 정전 사태가 계속되면서 상업적 손실을 포함한 물적 피해는 2005년 카트리나 피해 규모에 이은 역대 2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강원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지하철 일부 구간이 재개통되는 등 복구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만족할 만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샌디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 수는 확인된 것만 최소 96명에 이릅니다. 뉴욕주가 47명으로 가장 많고 뉴저지는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실종자를 감안하면 전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7번 전철 등 뉴욕 지하철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운행을 재개함에 따라 교통 문제는 다소 숨통을 텄습니다. 하지만 버스와 지하철을 타려면 길게는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맨하튼 지름은 3명 이상 탑승한 차량만 허용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만 65만 가구가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맨하튼은 이번 주말 뉴욕시 전체 정상화는 1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뉴저지도 아직 180가구가 정전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유소는 개수를 구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하루 종일 전쟁을 치렀습니다. 문을 연 주유소는 대부분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개수를 구입하고 있으며 일부 운전자들은 주유소를 찾아다니다 중간에 기름이 떨어져 차량이 서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추워진 날씨도 문제입니다. 뉴욕시는 오늘부터 피해 지역에 필요한 담요와 겨울옷 등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100만 명분의 긴급 식사를 준비해 취약층에 긴급히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이동식 식당 12곳을 설치하는 한편 주 방위군 및 경찰이 취약 가구를 일일이 방문, 도움을 제공토록 했습니다. KBN 뉴스 강원영입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클럽 오피스에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6일 화요일 본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인해 뉴저지 일부 지역에 투표 장소가 변경되거나 폐쇄됐습니다. 버겐카운티는 유권자들이 투표하는데 정전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 발전기를 배치하는 등 만전의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투표소 변경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은 본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 베테랑스 플라자에 위치한 팰리세이즈 파크 고등학교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해 침수가 된 리리페리아 문학기는 투표소가 폐쇄돼 버겐카운티가 지정한 인근 타운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버겐카운티 각 타운별 투표 장소는 타운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존 투표소에도 공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마감할 예정이었던 우편 투표를 연장해 오는 일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버겐카운티 청사를 직접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하여 우편 투표 신청과 함께 현장 투표가 가능합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연방정부가 샌디 피해 복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례 없는 대규모 정전에 대한 복구도 본격화한 가운데 샌디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복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재난지역 주민들은 어제부터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연방재난관리청에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샌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화를 통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은 신청 전 신청 요건에 맞는지, 사회보장번호, 연락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이 있는지,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한 후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서가 제대로 접수됐는지, 입력한 보험, 은행 계좌 또는 개인 정보가 정확한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 입력한 정보를 다시 한번 살펴볼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미 동부 해안에 다음 주 또다시 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샌디보다는 위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도 샌디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예보가 빗나가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 예보센터는 어제 동북부 지역이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6일부터 8일까지 노리스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노리스터는 대서양을 접한 미국과 캐나다 동부 지역에 오는 폭풍의 한 형태로 허리케인과 유사합니다. 노리스터는 북동부 지역의 시속 48에서 64km의 강풍과 함께 눈비 형태로 내리거나 또는 해안 침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루스 설리반 기상청 예보관은 다음 주에 예상되는 폭풍은 샌디만큼의 파괴력은 없을 것이며 열대성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아직은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며칠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간 기상업체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낙관할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걱정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새누리당 제외 선대위 국민행복단이 출범했습니다. 국민행복단은 미국 내 30개 지부 등 50여 개의 해외 지부로 구성돼 동포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본국 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행복단은 어제 플러싱 금강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행복단은 미국의 30개 지부 등 50여 개 해외 지부로 구성됩니다. 제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동포 사회의 현황과 방향을 한국 정부에 제시하고 국회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민행복단은 동포들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현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행복단 정재건 단장은 선거철에 맞춰 출범하는 것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되긴 하지만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가 끝난 후에도 국민행복단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선거를 위한 지금 선거를 한 달 남짓한 선거를 남겨두고 출범시키는 게 아니고 이 조직은 선거가 끝나도 키프를 하고 계속 나갈 겁니다. 또 제가 그 이후에도 나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건의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당의 우리 새누리당에 다 보고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국민행복단은 이중국적 나이 한도 조정과 해외 유학생 학비 보조, 동포청 건립을 위한 캠페인 전개와 제외 투표 편의성 적금성을 위한 법안 등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지난달 전국의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고 고용률 역시 소폭이지만 늘었습니다. 구직을 포기했던 실업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6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나온 가장 큰 변수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10월 전국 실업률이 7.9%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라갔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새 일자리는 17만 천 개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신규 취업자 14만 8천 명보다 2만 3천 명 많은 수치입니다. 당초 시장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9월보다 조금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 예측대로 실업률은 다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취업자는 시장 전망을 훨씬 웃도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용이 늘었음에도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구직을 아예 포기했던 실업자들이 다시 노동력을
노동시장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부는 또 8, 9월 신규 취업자도 애초 발표한 것보다 8만 4천 명 늘었다고 수정치를 내놨습니다. 오는 6일 선거일까지 오바마 대통령은 신규 취업자가 많이 증가했다는 점을 내세워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며 럼니 후보는 여전히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지속한다며 몰아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신용 불량자가 될까 걱정입니다. 대출받았던 학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올 가을 학년부터 학자금의 월 부담금이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가을 Pay As You Earn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소득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이 프로그램을 최종 결정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가을 학년인 2012에서 2013학년도부터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 월 상한선이 15%에서 10%로 낮아집니다. 또 학자금을 탕감해주는 기간을 상환 시작 뒤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취직을 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학자금을 갚되 20년이 지나면 이런 부담에서도 해방시켜준다는 의도입니다. 적용 대상자는 2007년 10월 1일 이후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2011년 10월 1일 이후 상환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만 달러의 교사가 2만 5천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면 매달 287달러를 상환해야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114달러만 내면 됩니다. 또한 그가 계속 교사를 하고 있다면 공직자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공직자 부채 탕감 프로그램에 의해 10년 뒤에는 모든 부채가 탕감될 수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학자금을 빌린 16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연비 과장 표기로 수백억 원가량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 소비자들에게 지난 3년간 연비를 과장했다는 것입니다. AP통신은 오늘 현대 기아차가 연비를 과장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현대차와 기아차가 지난 3년간 대부분 차종에서 연비를 과장해 미 정부의 제재와 수백만 달러의 소비자 보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제조사의 많은 차량에 대한 시험 결과가 대거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비 오기가 드러난 차종은 2011년에서 2013년형 현대 엘란트라, 소나타 하이브리드, 엑센트, 아제라, 기아차 소렌토, 리오, 옵티마 하이브리드 등 총 13개입니다. 13개 모델 중 일부 모델은 인증연비 오차가 3에서 5mpg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기아차 소울은 6mpg까지 오차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그러나 이 같은 연비 과장이 의도된 것은 아니라며 현대 기아 측은 무리를 빚은 데 대해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해당 차량 소유주 90만 명에게 보상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상은 운행거리 15,000마일당 88.03달러에 직불카드를 지급받게 됩니다. 90만 명이 모두 88.03달러짜리 카드를 받게 되면 현대기아차는 연간 7,900만 달러, 3년간 2,6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90년대 대학로에서 최다 관객을 동원한 연극 불 좀 꺼주세요가 LA에서 막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공연은 하루 2회씩 오는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만희 작가의 대본에 강영걸 감독이 연출한 불 좀 꺼주세요는 젊은 시절의 순수한 사랑이 완성돼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음악으로 발효된 빵이 더 맛있고 음악을 듣고 자란 곡식이 더 빨리 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범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손때 묻은 바이올린에서 클래식 음악의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친구들과의 바이올린 협주. 상파울로의 빈민가 소녀 양카가 예전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입니다. Aí a gente acordou e foi buscando algumas coisinhas ali, buscando coisas. Três pessoas.
양카가 바이올린을 배우게 된 건 빈민가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바이올린 수업 덕분. 7년 전 브라질 출신의 한 세계적 음악가가 낸 아이디어였습니다. 음악을 통해 빈민가 아이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떳떳한 직업도 가질 수 있을 거란 그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빈민가 출신 아이들이 음악교사나 연주자 등으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Tan pronto como estos chicos comiencen a estudiar música, empezaremos a luchar contra la delincuencia. 바이올린을 배운 후부터 자신도 선생님이 될 꿈을 키우고 있는 양카. 매일 8시간을 꼬박 악기 연습에 매달릴 정도입니다. Se não fosse pela música, eu seria uma menina drogada, seria uma menina que estaria no mundo se prostituindo, roubando. 빈민가 아이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는 바이올린의 선율이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리버레지에서는 김정희 씨와 그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아서 노엘 대찬이 지난달 31일 김 씨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어제 노엘 대찬의 전 여자친구인 49세 모니카 모구를 이들 남녀의 살해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모구는 노엘 대찬과 헤어진 뒤 수개월 동안 그를 스토킹해왔으며 지난달 30일 그의 집에 침입해 노엘 대찬을 총으로 살해하고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김 씨를 칼로 찔러 사망케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란킴 뉴욕주 하원 후보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은 어제 메인스트리트 일대 상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플러싱 BID 측은 이번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인들을 위해 NYC 비즈니스 솔루션 센터에서 비상대출을 실시하고 있다며 피해 상인들은 최고 만 달러까지 비상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지난달 26일 발생한 기린비 말뚝 테러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미 정부의 이름으로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의 사과를 받아낸다는 전략을 세웠으며 외교위원회 전원에게 기린비 말뚝 테러 사건에 대한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범동포 차원에서는 연방의회의 편지 쓰기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방침입니다. 버지니아 명문대인 조지 메이슨 대학이 인천 송도 글로벌 유니버시티 캠퍼스에 분교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부터 경영, 경제 두 개 전공을 개설할 예정이며 이 대학에 입학을 원하는 한국 학생들은 첫 2년간 송도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3학년 때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본교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간간이 맑겠으나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여전히 쌀쌀한 가운데 맑으며 간간이 흐리겠습니다. 월요일도 맑고 흐리기를 반복하겠으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인 11월 3일 토요일 자정을 기해 서머타임이 해제됩니다. 일요일 새벽 2시가 1시로 변경됩니다. 주무실 때 1시간을 앞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